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요, 다니고 있는 학원을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래희망 살펴보죠. 자, 우리 학생은 줄기세포 연구원을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교과 평균 3.08 등급이네요. 3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죠. 자, 2018년 3월 모의고사 점수 제출하지 않았네요. 자, 자율활동 살펴보겠습니다. 학급 부반장, 동아리, 부장 등을 했고요. 자, 봉사활동과 독서 시간 살펴보죠. 봉사활동은 216시간, 독서는 총 73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과학탐구 동아리, 생물 관련 자율 동아리 등에서 활동했고요. 마지막으로 수상 경력 확인해보죠. 자, 교과 관련 4회, 인성 관련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줄기세포 연구원을 꿈꾸는 고3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 분야를 특별히 전공하려는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고1 때부터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그 장애나 난치병 등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주요교과 내신 평균 3등급 초반대고요. 과연 희망대학 진학 가능할지 김학수 선생님 내신 성적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는 3.5등급, 수학은 2.65등급, 영어는 3.75등급, 과학은 2.67등급으로 주요교과 평균 3.08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4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2에서 3, 다시 2.5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었고 영어는 4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자, 선생님,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그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요. 2017년 합격자 평균 내신이 3.37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신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자기소개서에 변수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신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건국대학교 줄기세포재생공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의 2017년 입학 결과는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2.5등급이고요. 최저 내신 등급은 4.2등급이었습니다. 최저 내신 등급보다는 우리 학생의 성적이 더 좋으니까 이제 가능성은 있겠지만 평균 내신 성적보다는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의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의 내신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자연계 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일단 줄기세포 하면 이제 생명과학 쪽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공학과잖아요. 공대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의 어떤 역량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적 향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특히 이제 자기 추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등급을 향상시키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 또 학생부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텐데 네네. 궁금한 점도 또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학생이 이제 그 현재 그 공부하고 있는 내신 과목이 그 내신 과목이랑 실제 수능을 치르는 과목이랑 좀 동일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내신 과탐 공부를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그 과학 같은 경우는요. 먼저 개념을 학습한 뒤에 무조건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다시 개념 확인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신 성적이랑 그러면 그 수능에서 치르는 과목이 동일한 과목인 상태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예, 그러면 네.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깐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뭐 개념이랑 이제 기출 문제, 문제풀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만약에 학종에서 한다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생명과학 쪽에 내신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정시까지 또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뭐꼭 생명과학뿐만이 아닌 수학과 과탐 성적이 매우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모두 이제 유념해서 준비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모의고사 시험 당일마다 항상 몸이 아파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경우에 어떤 점이 불리한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사실 항상 중요한 날에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몸이 아파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김호성 선생님, 모의고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성적표가 제대로 안 나오면 본인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진학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유리하진 않겠죠. 일단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제 모의고사 특히 3학년 같은 경우 모의고사를 치를 때마다 많이 긴장합니다. 그뭐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구분 없이 정말 늘 아랫배가 아프고 그다음에 늘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시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시험 중간에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준비하지 못했던 과목에 대한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이제 포기하는 거로 해가지고 실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다음 시험 때 최선을 다하겠다 상담할 때 그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명심할 것이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 아마 가장 좋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 당일 때까지 그 공부하는 어떤 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면 될수록 본인이 많이 피로감이 누적되고 그다음에 많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수능 당일날이 아마 가장 컨디션이 가장 나쁜 가운데 극도로 긴장한 가운데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실제는 모의고사 당일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능 당일에도 분명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몸이 아프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시험을 보는 습관을 내일 당장 시험서부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본인이 생각하는 학생부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선생님께서 바라본 학생부의 강점과 약점 살펴보죠. 학생부 강점 대 약점 살펴봅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생물 관련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이고요. 선생님께서 본 강점은요. 다양한 분야의 독서 활동, 지연 학과 관련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년간 성적 변화 주의가 좋다는 점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 살펴볼게요. 수상 경력, 1학년 자율 활동, 그리고 1학년 교과세부 특기 사항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지원 학과 관련 교내 수상 실적 없음입니다.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을 강점으로 꼽은 거, 그리고 수상 실적을 약점으로 꼽은 거 등등등 우리 친구와 또 선생님의 의견이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유성호 선생님, 우리 학생부의 강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 제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아마 학생부에 대한 본인의 관심도가 높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제가 보는 강점은 일단 우리 학생 잘돼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독서 활동, 봉사 활동이 2학년까지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1학년, 2학년을 모두 다그 창체 동아리죠. 과학탐구 동아리 활동을 했고 그곳에서 실험 발표라든가 보고서도 썼고 또 전시회 등을 통해서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 탐구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아주 좋고요. 또한 전공과 관련된 자율 동아리 활동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수교육 학생을 돕는 봉사 자율 동아리도 했어요. 앞서 우리 학생이 직접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거기서 시작됐다고 얘기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자율 동아리 활동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창체 동아리, 과학 탐구 동아리와 그리고 자율 동아리에서 부장을 하면서 리더십 역량도 키웠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서 활동을 쭉 봤는데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전공 독서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여러 가지 교과에 걸쳐서 다양한 독서를 해서 이 학생이 상식적이고 교양적인 면도 충분히 키운 학생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과 2학년 봉사활동 내용인데요. 1학년과 2학년 봉사활동이 교내 봉사활동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하는 여러 가지 기관을 다니면서 본인이 직접 개인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장애인복지원이라든가 지역 아동센터 일부만 갔던 것이 아니라 1학년과 2학년에서 아주 꾸준하게 계속 이어서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우리 학생의 인성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네.
자, 선생님 그렇다면 약점도 분명 있겠죠. 보완책까지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아까 뭐 본인의 약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도 아, 요 수상 실적이 조금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데 관련 교과와 관련 이어지는 그 수상 실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단점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원을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생명과학인데 보니까 생명과학은 다른 교과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참 긍정적인데 하지만 탐구활동이라든가 보고서활동이라든가 실험활동을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상실적이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보면은 이 과학과 관련된 탐구활동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이 아마도 참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상실적을 쌓아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데 3학년으로 연계되면서 보완할 점이 아마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1학년과 2학년 때 보니까 수학이라든가 영어와 관련된 수상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수상실적을 받았다는 걸 본다면은 생물교과와도 관련되어 있는 수상실적이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므로 우리 학생이 그런 대목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하지만은 우리 학생이 뭐 3학년이 돼서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수상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잘 해왔던 생명과학 분야의 관련 교과 성적을 꾸준하게 잘 유지한다면 그것도 또 긍정적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선생님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을 묻고 싶어요.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 예, 3학년에 뭐 이 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경시대회라든가 혹은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가 있나요? 경시대회 한 개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어떻게 지금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네, 그게 7월 달에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래서 그런 수상 실적을 하나 쌓아 나가면은 금상첨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활동, 창취 활동이라든가 독서 활동이 잘 돼 있는데 저는 우리 학생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야, 이 부분은 진짜 콕 찍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교과세부 특기사항입니다. 교과세부 특기사항은 선생님들이 학생을 관찰해서 써주는 부분인데 우리 학생 교과세부 특기사항을 보니까 전공 적합성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대목을 보면은요. 생명과학과 관련돼서 교과세부 특기사항이 잘 돼 있는 거는 당연히 우리 학생이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학교에서 인문계 교과였던 독서와 문법을 확인해 보면은요. 거기 선생님이 써주신 교과세특에 보면은 생명과학과 연계해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생각했고 환경 관련 자료를 읽고 토론 과정에서 환경 변화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점을 보면은 우리 학생이 다른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수학인데 미적분 투 시간을 보면은요. 이렇게 또 정리가 돼 있어요. 선생님이 관찰해서 써주신 게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로지스틱 생장 곡선이 미적분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생명과학과 수학의 연관성을 이 학생이 알고 싶어서 생명의 수학이라는 책을 읽고 그리고 생명과학 속의 수학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우리 학생 보면은 본인이 생명과학에 관한 관심도 있고 수학 시간에 그것과 연계가 되니까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 넘어가고 자기주도적으로 그걸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엿보입니다. 이런 대목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런 교과와 교과 간에 전공 적합성이 스며들어가 있는 부분을 잘 엮어서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이라든가 혹은 대학에 따라서는 우리 학과를 지원하는데 어떤 준비를 했니 하고 묻는 4번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4번 항목에다가 교과와 교과 간에 선생님들이 써주신 교과세부 특기사항을 잘 엮어서 쓴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친구가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합니다.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3순위는 논술 전형이네요. 네, 김호성 선생님, 학생부 종합 전형이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은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한 학생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준영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좀 우려하는 바 뭐 전교과 성적에서 국영수과 성적이 이제 한 3.1등급 나오지만 실제는 수학이나 과학만 보면 한 2.68등급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공계 계열에 해당하는 그 학과에 대한 어떤 정성평가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작년 대비 합격자들 평균에서 볼 때는 2점대 한 중반까지는 성적이 좀 나아졌으면 좋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특히 수학과학 중심으로 좀 내신을 상승시키는 그런 노력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그 수상기록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는 거 분명히 앞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수상기록을 제외하고는 전체 영역이 다 우수하기 때문에 수상기록에 대한 어떤 3학년 1학기에 어떤 수상기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나 그게 안 되더라도 자기소개서에 그 수상 기록과 관련 없이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교내에 대해 참여하고 그 참여한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느꼈던 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떤 독서나 어떤 다른 활동으로 발전시켰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기록해 주신다면 수상 기록 못지않게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입시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김호성 선생님,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유성호 선생님, 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 지역인재 전형 김학수 선생님은 아주대 응용화학생명공학과 다산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호성 선생님께서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본인이 희망하는 제1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드렸고 물론 6장의 카드를 쓸 거기 때문에 본인이 좀 적절하게 다른 선생님들 조언에 맞춰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1단계 3배에서 서류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때 1단계 성적에 대해서 40%, 면접을 60%.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대학과 달리 면접 반영 비율이 2단계에 높습니다. 그래서 1단계만 통과하신다면 아마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성적이나 아까 방송에서의 목소리 지금 들어보니 충분히 면접이 강한 학생 같아서 그런 부분이라면 2단계에 충분히 준비만 한다면 아마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그 수시 모집에서 결과를 봤을 때 일단은 국수형 평균 성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앞서 이제 김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보통 합격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정성평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수학이나 과학 해당하는 부분에 내신을 좀 상승시킨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전형이기 때문에 저는 건국대학교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유성우 선생님께서는 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 지역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지금 갖고 있는 비교과나 교과 대비로 봤을 때 충분히 서울권에 있는 대학의 종합전형을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호성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6개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우리 학생이 있는 그 고등학교의 지역인재 전형이 가능한 곳이 전남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를 전형을 지원할 때에 본인 지역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도 한번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전형 방법은요. 1단계 4배수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서류평가 100으로요. 그다음에 2단계를 서류평가 70 플러스 면접 30으로 선발을 합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전남대는 2018, 바로 작년도 결과를 이미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2018 대학 발표 성적을 보니까 합격자의 평균이 한 2.86 정도 나오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등급 초반대까지 내려가는 거로 나와 있어서 우리 학생이 생활기록부 비교과의 내용을 보고 성적을 본다면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김학수 선생님께서 아주대 응용화학생명공학과 다산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아주대학교를 추천한 이유는요. 아주대학교가 이제 타 대학에 비해서 이과 같은 경우에 수학이랑 과학을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합격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고요. 일단 전형 방법은 서류 평가 100으로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대학의 그 비슷한 학과들의 경쟁률과 비교했을 때는 경쟁률이 2017학년도, 그러니까 2018학년도 입시에서 5.38:1로 다른 학교의 그 비슷한 학과와의 경쟁률 비교했을 때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앞서서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뭐 줄기세포 관련된 활동이나 아니면 과학 동영상 강의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 수학과학 내신도 괜찮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전공 적합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대학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다산 인재전형으로 추천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유, 네. 좋았다니 다행이고요. 자,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